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고향인 해남안도 진도 총선에서 5선에 성공했습니다. 박지원 당선인은 민주당 단결과 윤 대통령의 협치를 촉구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도적 표차로 당선이 확정되자 선거사무소는 박지원을 부르는 함성으로 가득 찹니다. 꽃다발이 전달되고 고향 해남 완도 진도군 의회 의장들의 축하가 이어집니다. 올드보이 대신 스마트보이로 불러달라는 정치구단 박지원 후보가 5선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압도적 지지를 내주신 해남안도 진도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당대표만 4차례 역임한 박지원 당선인, 인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소처럼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KTX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의 대형 국책 사업을 완성하는 등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을 단결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혼을 바쳐서 일하겠으며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4년 만에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게 된 정치구단 박지원. 주말은 지역구에서 보내는 이른바 금기원례를 실천하면서 성실한 지역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